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타격을 주면서 토크 값을 올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햄머 드릴의 경우 그 힘을 순간적으로 그대로 주어서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신다면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와 햄머 드릴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나에게 더 좋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하는데요. 영상에 앞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지금 나리온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품 두 대를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 올렸던 첫 영상이 드릴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더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제 나름 드릴의 종류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요즘은 유튜브라는 공간 속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드릴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어딘가에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임팩트 드라이버와 햄머 드릴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임팩트 드라이버와 햄머 드릴의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날을 장착하는 방식이 두 제품이 다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의 경우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6.35mm인 육각형의 모양의 비트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햄머 드릴의 경우 10mm에서 최대 13mm까지 지름을 가진 육각형, 원형, 사각 어떤 모양의 비트든지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토크 값입니다. 토크 값이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풀고 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무언가를 돌려내는 힘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20V 전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팩트 드라이버가 햄머 드릴보다 토크 값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RPM, 회전하는 속도도 임팩트 드라이버가 햄머 드릴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지금 토크 값의 경우 20V 전압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팩트 드라이버들의 평균 토크 값은 200N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20V 전압 기준으로 햄머 드릴의 평균 토크 값을 본다면 최대 150N m 내외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RPM도 임팩트 드라이버의 경우 지금 평균 RPM이 3500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햄머 드릴의 경우 2500 RPM 내외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제품이 토크 값을 발휘하는 형식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 경우를 보시면 보통 스펙 값에 BPM 혹은 IPM이라는 분당 타격수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분당 몇천 번의 타격을 잘게 계속 주면서 서서히 힘을 올리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햄머 드릴의 경우 말 그대로 한 번에 바로 푸는 힘을 그대로 발휘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타격을 주면서 토크 값을 올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햄머 드릴의 경우 그 힘을 순간적으로 그대로 주어서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무언가를 풀고 쪼는 상황에서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훨씬 유리하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햄머 드릴이 훨씬 유리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임팩트 드라이버로 뚫는 행위를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앞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뒤에 샹크 모양이 6.35mm의 육각형으로 된 드릴링 비트의 다양한 종류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비트들 때문에 콘크리트, 철, 플라스틱을 뚫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모재들을 뚫을 때 뚫어야 되는 구멍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뚫을 때 생기는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햄머 드릴보다는 뚫을 때 불리한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햄머 드릴로는 임팩트 드라이버처럼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을 풀고 쫄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햄머 드릴의 경우 앞쪽에 지금 10mm 혹은 13mm까지 굵기에 모양 상관없이
모든 비트들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육각 소켓으로 볼트나 너트를 풀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비트를 장착해서 피스나 이런 것들을 받고 풀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에 비트를 장착해서 볼트나 너트를 풀 때만큼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콘크리트 석재라는 모재를 뚫을 때 발생하는데요. 물론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석재나 콘크리트를 타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재를 타공할 때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는 햄머 기능이 포함되었을 경우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임팩트 드라이버와 다르게 한마 드릴의 경우 회전을 하면서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해주는 이 햄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재나 콘크리트를 뚫을 때 이상적인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 볼트나 너트 그리고 피스 이런 것들을 풀고 쪼는 역할이 많다라고 하시면 임팩트 드라이버가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는 무언가를 풀고 쪼기보다는 모재를 뚫기 위해서 드릴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드릴 드라이버,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가 훨씬 유리하고요. 거기에서 콘크리트도 뚫을 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뚫어주는 이 한마 드릴이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임팩트 드라이버와 한마 드릴 둘 중에 어떤 걸 사면 좋을까라는 주제였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말 자체가 전문가는 아니실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전동 드릴을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임팩트 드라이버도 좋아 보이고 한마 드릴도 좋아 보여서 혹은 이 지금 드릴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떤 드릴을 사는 게 나에게 적합할까라는 의문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와 한마 드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그래도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신다면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한마 드릴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마 드릴을 사용하실 때 조금 유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위쪽을 보시면 망치 표시, 드릴 표시, 피스 표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목재, 철, 플라스틱, 타일 이런 거 같이 회전만 하면서 뚫는 작업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드릴 모드 여기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는 앞쪽에 이 토크 값을 돌리시더라도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이 드릴이 가지고 있는 토크 값을 그대로 다 발휘를 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콘크리트를 뚫는다고 할 때는 지금 여기 망치 표시 여기에다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앞쪽에 숫자 토크 값을 돌리시더라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는 드라이버 모드에 놓는 게 유리한데요. 유일하게 앞쪽에 숫자가 적힌 토크 값이 적용이 되는 모드입니다. 이 지금 숫자가 적힌 레버의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돌려내는 힘이 세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약해지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드릴 위쪽에 보시면 1단, 2단 혹은 제품에 따라서 하이, 로우 라고 적혀있는 버튼은 회전하는 속도, RPM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는 모드입니다. 뚫으려는 모재의 강도가 강하거나 뚫을 때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하신다면 RPM은 1단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팩트 드라이버와 한마 드릴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았는데요. 물론 두 제품 모두 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사야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햄머 기능이 포함된 한마 드릴이 조금 더 유용하게 두루두루 널리 사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볼트나 너트, 피스 작업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나리온 임팩트 드라이버 한 세트, 나는 좀 뚫을 일도 많고 두루두루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나리온 이 햄머 드릴 한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제가 임팩트 드라이버와 한마 드릴의 차이점에 관한 영상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제 사비로 이 제품들을 사서 직접 시연해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지금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뜻 제품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인 것 같거든요. 진짜 전부 다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공구 관련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 임팩트 드라이버 한마디를 둘 중에 제품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감독님 이거 9만원대 이 정도 세트면 진짜 괜찮은데? 힘도 세고. 야, 비트 세트도 이만큼 다 들어있고. 야, 이 구성을 어떻게 9만원대에 만들 수가 있지? 야, 이건 진짜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겠다, 진짜. 와. 대박, 대박.